남편 이번에 특별한 여행을 하고 왔다며? 응, 울산에서 무장애 관광센터를 운영하시는 김인택님과 울산의 무장애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당사자여서 무장애 여행에 대한 이해가 깊으실 것 같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지체장애인으로 거의 평생을 살고 있는 김인택이라고 합니다. 휠체어는 이제 한 6년 좀 넘었죠. 일단 휠체어를 이용했을 때 불편함보다는 저는 먼저 휠체어를 이용했을 때 편리한 점을 먼저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시민들은, 비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전부 다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으면 휠체어를 우리가 이용을 전혀 안 하고 타지를 않았겠죠. 마지못해 이용한다라는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에 앉았을 때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이번에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을 둘러보며 무장애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어. 무장애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접근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접근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보니까 몇몇 군데를 빼고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충족이 되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두 번째 꼭 널리 알려줘야 되는 정보 접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다수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관광지를 검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공사에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니터링 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안하고 위험해서 못 간다라는 게 우리끼리 이야기거든요.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만 생각했는데 정보 접근성에서도 장애가 생길 수 있구나. 김인택님의 이런 활동이 다른 무장애 관광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일단 무장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인지 아닌지인데 모든 사람은 꿈을 안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나이에 관계없이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제가 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못 가는 곳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꿈. 무장애 관광이 필요하냐 물어보는 분들이 꼭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산책을 안 해보셨습니까? 산책이 꼭 필요한가요? 저희에게는 무장애 관광의 시작은 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상에 산책의 끝에 무장애 관광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은 26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2%를 차지하며 매년 늘어나는 고령 인구 역시 불편 없이 여행하고 즐겨야 하는 무장애 관광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 그에 비해 장소와 용도에 따라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휠체어 리프트, 해변용 휠체어, 이동식 경사로 등의 시설은 열악한 편이야. 대체 어떤 것부터 바꿔야 할까? 일단 무장애 관광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계단보다는 경사로. 저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계단을 설치하는 비용이 비싼지 아니면 경사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비싼지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은 노인 그리고 어린이, 유아차, 임산부 모두에게 편리한 편의시설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바꿨으면 싶습니다. 그게 되면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이 되어주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인 접근성 당연히 개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보 접근성도 당연히 개선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광진흥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식의 변화도 절실하게 느껴져. 별다른 생각 없이 방문했던 관광지인데 다른 눈으로 보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울산시에서도 무장애 관광 지도를 제작하고 무장애 관광기를 조성하는 등 무장애 관광에 대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배려받는 관광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폭염이 있는 날씨에도 무장애 관광에 대해 취재를 도와주신 김인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